여기는 성북촌입니다. 성북촌이 아니지, 뭐지? 얼음을, 얼음. 아, 자전거 깨끗하게 포장해 놨네요. 그런데 인도교가 인도를 오른쪽으로 옮겼네요. 오른쪽 위험한데. 원래 자전거 길하고 자전거 길이 저쪽 물가로 있었는데. 요쪽에 길 건너편에도 지금 재개발 그래갖고요. 이쪽이 석계로 1길, 강, 저 위쪽이 강문로 2길. 여기 요번에 완공한 아파트고요. 오후에 저 건너편에 성북군데 저기도 인도를 바깥으로 뺐네요. 여기는 인도 겸 자전거 도로고요. 하천은 자전거, 하천 이쪽으로는 금융구역입니다. 가치료 10만원이고요. 곧 여기가 우이천 자전거길이고요. 이쪽 왼쪽이 우이천입니다. 아, 잉어가 여기 있다 봐. 여기 있네. 오른쪽이 덕성여대가 있고요. 창문
여기가 자전거하고 인도하고 겸용길입니다. 이쪽이 덕성여대 쪽이고요. 요건 화장실. 저쪽에 북한산이 보이고요. 지금 오전 10시 정도 됐고요. 덕수교. 지금 오전 10시 반. 아, 조금 주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가라고 해놨네요. 자전거 보행자 김용도로입니다. 저기 감나무도 보이고, 저기가 북한산이고요. 우이동. 지금 신설동에서 우이동까지 경경철이 다니고 있죠. 작년에 개통했고요. 저 멀리 도봉산이 보입니다. 아, 오르막이고요. 여기가 덕성여대 쪽입니다. 이쪽으로 자전거 갈까? 덕성여대 방학 안 했나? 얘가 오늘 12월 3일이고요. 앞쪽에 초등학교가 보이네요. 여기가 백운 초등학교고요. 덕성여대. 우이천이 북한산하고 도봉산 사이에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자전거가 못 다니나? 저 건너편은 자전거 길이 없고요. 이쪽이 쌍수교입니다. 덕성여대 옆에. 이쪽에 뭔 작업이지? 이쪽으로 인도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인도하게 만드는 것 봅니다. 여기는 우이동 상류고요. 저쪽은 도봉산 옆에 오봉 쪽입니다. 오봉. 단독주택이 이렇게 있네. 이쪽은 시장인가? 들어가야 돼.
바람 캠핑을 왜 꽂아놓은 거야? 청안 연립. 청안 연립. 꽤 크네요. 저기 북한산이고요. 서나물 중학교 가 저쪽에 있네. 아, 이 서나물. 서나무가 종이 좀 틀리네. 까칠하게 생겼네. 정말 빌라가 꽤 크네요. 청한 빌라 앞이고 여기가 저기 우이촌로라 그러네요. 밤나무 밤 얇게 달렸네. 아, 여기 오르막입니다. 여기가 도봉, 여기 또 도봉구네요. 삼양로 162길. 법정사? 금강사가 저쪽에 있고. 으아!